날 그 발렌티오 올리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부인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18세 한국 여성이면 저희 정식 회원으로 다 환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마지막 12월 17일 날 저희 올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를 끝나고 1년을 마감하면서 감사와 또 새해에 또 더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기엔 맛있는 저녁 식사와 또 연말을 위한 크리스마스 그 꽃꽂이 강습과 꽃도 저희 부인에서 회원이시면 저희가 재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니까 혹시 방송 들으시면 내년에 내가 회원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하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활과 여성들의 생활과 밀착된 뭐 요리 강습이 됐든 꽃꽂이 뭐가 됐든 정말 꼭 필요한 거로서 아마 많은 분들이 대한 부인회하고 좀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또 유달리 우리 저기 뭐야 그 월례를 갔다가 셋째 주 목요일에 하거든요. 근데 월례 때마다 항상 그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갖고 뭐 꽃꽂이도 하고 요리 강습도 하고 미용 피부 관리에 대한 저기도 하고 또 뭐 했어요? 그다음에 요리 강습, 미용, 그다음에 또 무슨 인문학 특강도 있었잖아요. 인문학 특강은 우리가 저기 따로 스페셜 코너로 만든 거고요. 예예예.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또 끝나고 나서 왜냐면 임원회만 딱 끝나면 뭐하니까 첫 2월 달에는 떡국을 들면서 마시면서 아니고요. 들면서 서로 덕담도 해주고 또 왜냐면 오신 분들이 그 잘 모르시니까 얘기를 많이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앞으로 부인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좀 하려고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많이 오시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시는 경향이 아직도 있지 않나 해요. 그래서 시간이 뭐 한 시간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오셔서 저희 부인회를 위해서 지나간 거라든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얘기를 수렴하고 또 더 나아가서 큰 대한 부인회가 돼서 많은 여성들의 더 애로사항이라든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치는 대한부인회가 됐으면 하고 개인적인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금년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비치셨습니다만 그 사회 이사 공모제를 실시해서 처음이죠.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또 내년도 일하실 분들을 또 뽑고 계시는데 해서, 이제는 크로스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도 한 4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갖고 아마 인터뷰가 다음 주부터 아마 실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어떤 그 성과가 예상이 됩니까? 그러면요, 이번에도 그 어플라이 하신 분들 보면은 되게 또 부인의 또 전직 회장이었던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기대가 자꾸 커요.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대한부인회를 바깥에서 보던 분들이 그 어떤 각종 어드바이스나 도움 말씀을 들어와서 해줄 수 있으니까 대한부인의 이제 피를 외부 피를 수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 분야에 좀 더 좀 유독히 박식하시거나 그런 분을 더 영입을 하니까 그죠? 이 기회에 저희 부인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 혹시 연결이 안 되면 그렇군요. 해주시고 우리가 또 대한부인회가 앞으로 저희 재산과 모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프로그램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실 1세, 2세한테 저희가 훌륭한 2세들한테 넘겨주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전문 분야에 부인회가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저희 부인에 연락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대한부인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네요. 가입할 수 있죠. 남자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정식 아니에요. 명예회원으로 해갖고 가입하시면 명예회원으로 가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체제로 이제 따로 그 새 이사들을 갖다 외부에서 영입해보면서 올 한 해를 느껴보니까 아무래도 부인에 대한 저희들 그 기존 이사팀들은 오랫동안 소속이 돼갖고 봉사하신 분들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분은 40년, 어떤 그럼요. 분은 우리 저 신이사님만 해도 한 30년 정도로 임박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그런 분들이
분들인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능력적인 면에서는 이제 우리 기존 이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지만 거기에도 어떤 소속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 많이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그렇게 만족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계획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미주리사에서는 아메리칸 리더십 포럼이라 그래갖고는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체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해서 네. 제가 그게 2006년도에 인발부를 했는데 그때 2006년도에 인발부를 됐을 때 한 20명 정도의 그런 매해 한 20명 정도의 피어스 카운티 챕터에서 모여갖고 네. 그 사람들한테 거의 한 8개월에 거쳐갖고 물론 뭐 매일 네.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갖고는 워크숍에 참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마운틴 저기 오레곤에 있는 어떤 마운틴에 네. 이런 그 저기 캠프도 가갖고 텐트도 없이 그냥 야영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이래요. 네. 그래갖고 8개월 동안 그런 그 커리큘럼을 짜갖고 하는데 그런 그 소규모적인 대한 부인회를 알리고 한인 커뮤니티를 알리고 왜 그런 왜냐하면 지금 그 새 이사들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 사람네들은 되게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인의 뿌리에 대해서는 뭐 부모님들한테 배운 그런 그 의식은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교육 기관이 하나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예. 점차 이제 내실을 갖춰가는 네. 대한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년간 하면 이제 1년간 동안에 뭐 20개 넘는 프로그램에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집에서 좀 남편들이 좀 짜증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셔서. 아니, 35년, 네. 40년 되신 분들이야. 네. 본인들의 인생의 일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워낙 유스가 네. 돼갖고, 그죠? 예. 네. 가족들이 뭐, 우리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게 봉사를 하면서 사실 한때는 속 좁은 생각도 했어요. 너무 네. 시간과 모든, 생과가 굉장히 그 소모력이 많이 좀 경제적이나 뭐 이런 면으로 했는데, 사실 봉사하는 분들이 다 느끼시기는 하겠지만 얻는 것도 또 많아요. 그죠. 그리고 자식들이 저희가 봉사해라 봉사를 안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네. 봉사를 저보다 더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다 봉사하는 분이니까 예, 부분까지. 그래서 서로 가족끼리 남편도 저를 협조해 주시고 또 남편이 아닌 저도 또 이해가 가고 자녀들들 사회에 나가서 저희 본을 받아서 지나친 봉사를 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너무 그냥 사회에다가 좀 시간을 뺐나 하는 그런 아쉬움, 줄거운 아쉬움이 있죠. 아, 그래서 네, 그렇군요. 예, 보람을 느낍니다. 네, 자, 바쁘셨지만 보람스러웠던 네,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냥 또 이사로서 이렇게 봉사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되시나요? 예, 예. 새로운 임원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되셨나 보죠? 아직은 안 됐어요. 네. 아마 다음 주서부터 이제 네. 노미네이션. 그동안 이제 대한부인회를 밀어주신 뭐 여러분들 또 이제 한인들에게 인사 말씀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신도영 위원장님부터 한번 좀 얘기하실까요? 네. 네. 예, 다살다난했던 올해 저희 대한부인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대한부인회가 꾸준히 노력해서 봉사와 또 많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사회에 봉사를 할 거를 아마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주 전역에서 우리 대한부인회가 아마 한인 단체로는 최고로 큰 단체가 아니고 단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큰 단체가 없어요. 다들 네, 그렇게 인정하시고 들었어요. 그렇게 네. 알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네. 단체 한 해 동안 두 분 녹음 많으셨는데요. 이 김경수 이사장님도 우리 한인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아까 그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한국 참전용사 보훈행사 그 평화사도 그 메달 메달식이 피크닉 네. 형식으로 해서 아메리칸 레이크에서 우리가 6월에 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많은 거를 서포트를 했어요. 그때 거의 한 450명, 거의 대단했군요. 500명은 채 안 되는 네. 건데 되게 뭐 90이 다 가까운 분들 왔네요. 네. 참전용사들. 아니 이제 거기에 그 참전용사들 하고
저하고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피크닉을 한 거겠죠. 오고, 예, 네. 예. 그래갖고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그거 정말 감사드리고 송영석 안에 그렇게 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들을 다 이제 외부로 오픈이 돼갖고는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그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 자제분들 중에 여성들 그리고 네. 또 이런 그 발렌티어리즘이 있어서 정말 한인의 내가 한인의 어떤 기관에 등록이 돼갖고 발렌티어로 열심히 좀 한인 커뮤니티의 그 베네핏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다 했었을 때는 네. 그거 저기 하시지 말고 망설이시지 말고 저희한테 바로 연락 주셔갖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은 되게 기존 멤버들이 이 그 후배들을 갖다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여기저기 어떤 사람들이 있나를 보고 네. 지금 리크루트 시키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걸 그냥 한인 저건 대한 부인의 일이니까 대한 부인에서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맞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우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임기가 끝나서 떠나면 저도 한인 커뮤니티 한 사람으로서 있는 거지 네. 뭐 대한 부인의 누구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기 지금 대한 부인에서 그런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가 더 정치적인 그 지도자들의 그런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많이들 도와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런 거 꼭 연락 주셔갖고 정말 이렇게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한인단체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인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오늘 송년 시리즈입니다. 워싱턴주 대한부인의 2015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김경숙 이사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도형 봉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